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는 지금 제주로 출근합니다. 바쁜 일과에서 느끼는 피로가 자연이란 해방으로 뒤바뀌는 순간, 제주에서 내일의 영감을 발견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원격 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하면은 제주도를 당연히 1순위로 꼽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완전히 원격 근무로 운영하는 게 부담스러운 기업들 입장에서 워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조인호이고요. 나이는 32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공식 직함은 웹 디렉터예요. 팀장을 달다 보니까 다른 뭐 마케팅 일이라든지 사진 촬영,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그런 콘텐츠 생산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팅 들어오셨어가지고 만들어요. 맞아요. 다행히 예산이 찍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7명인가 8, 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명이 넘거든요. 물론 과업당이 단가가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어서 더 돈을 잘 벌고 싶습니다.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이 여유가 안 돼요. 흙 태야? 여기 흙 닦아놔서? 여기에? 여기에 1단, 2단 맞춰놓으면 다양한 식물도 있으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딸기인데요. 이제 이 딸기를 여기서 키우고 나중에 겨울철에 저기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일 외적인 곳에 일을 벌리는 행위가 오히려 저를 충전시켜주는 것 같아요. 너무 일에만 매몰되면은 안 그래도 창의성이 이제 떨어졌는데 더 주변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 본능적으로 이런 일을 일 외적인 일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인 거 거의 8개월 만이고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나 좀 쉬어도 될까? 안 돼. 물 들어올 때 노자야. 난 웹개발자니까 노트북이랑 와이파이만 있으면 그딴 정신 상태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둘 다 할 순 없는 거야. 뭐? 워케이션. 워케이션? 아, 네. 인호가 사실 여기 서울에서 일하고 하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막상 이제 가는 거니까 좀 가서 리플레시도 하고 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리고 좀 휴식도 취하고, 예, 일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하면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되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오지에서 나중에 외국 막 그 동남아 같은 데 오지잖아요.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지 좀 가능성을 테스트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막 바다나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코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테스트도 하고 뭐 약간 재충전도 필요하니까 그런 휴가도 즐기면서 오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사는 박지현입니다. 나이는 올해 31살이고요. 지금 스타트업 6, 7년 차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온라인 시간제 사무보조 매칭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간제 재택 근로자들과 이제 마케팅 업무들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업무 지금 작업 중이신 거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업을 피그마에서 하시고 계신가요? 영상은 피그마가 좀 어려워서 제가 넣을게요. 제가 삭제하고 네, 그걸로 네. 삭제.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를 보면은 저의 생활 가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평소에 느껴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피곤하죠.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한 삶이라 어떻게 보면 남이 보기에 피곤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성격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편안한 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케이션 이제 떠나시는데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워케이션 해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가거나 이랬는데 지금 온전히 나 혼자 가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 큰 거를 바라진 않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조금 더 알고는 있지만 더 많이 체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식이 항상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더 조금 더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우실입니다. 공공기관 안에서 사내벤처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내벤처는 경력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교육하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역량을 플랫폼에 등록해 놓으면은 이런 사람만 목격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던 분야랑 조금 다르죠. 취미생활로 하던 거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워낙 여성의 사회 진출에 관련된 기본적인 일들과 아니면은 또 스타트업들을 컨설팅해서 그들을 조금 육성해서 키우는 일들, 누군가를 이제 성장시키는 일들이긴 한데 저는 이런 일을 제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벤처라는 게 사내에서 육성되고 난 후에는 분사, 인큐베이팅 후에는 분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번에 제주 워케이션을 간다면 분사 이후의 사업을 조금 고려해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죠.
걷는 게 되게 좋고요. 굉장히 잘 걸어요. 걸을 때 기분도 좋고 아이디어도 잘 나와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난 그런 아이디어들 이제 핸드폰에 메모해놓고 그 순간을 잘 즐길 수 있고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좋아해요. 네. 제가 좀 깜빡깜빡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너무 뭐지 덤벙이라 꼼꼼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지스팟이라고 상태 그 디자인. 검정색이 제일 낫지. 너무 얇은 거 말고 뭔가 이거다. 이번 제주에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비전 보드를 만들고 싶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인생의 하나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시기별로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시각화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힘들 때 어차피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이렇게 쉬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더 편안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나는 선택하는 삶을 산다.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선택하는 삶을 산다? 요거 문장 자체가 확정형이잖아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건데 저는 저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의 기회를 항상 만들어줘야 일단은 제가 뭘 원하는 삶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문장을 나는 선택하는 삶을 산다. 이미 좀 확정형이고 현재도 그렇다라는 느낌으로 적어봤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운전하고 있는 그런 뭔가 이상하게 집중력이 더 잘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도 집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몰입 단계의 그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서울은 아무래도 뭐랄까 이렇게 하늘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이게 천장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많이 발휘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천장도 없고 그냥 바로 하늘이니까 좀 더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장이 안 나와서 큰일이네요. 창의성은 발휘되는데 문장? 네, 창의성만 지금 잔뜩 발휘되고 있어요. 네. 여기는 동문시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봤지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먼저 왔을 때는 기다리면서 조금 강의 준비하려고 봤더니 모두 자유롭게 앉아 계시길래 저도 자유롭게 지역 주민인 것처럼 거기서 이제 강의 준비하고 했는데 봤더니 커피 음료 이런 것도 텀블러로 세척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시스템도 너무 마음에 들고 공간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좋은 거에 비해 손님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서울 같으면 미어 터졌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I don't wanna come on too strong yeah. I'm always worried I'll stay too long but what's on your mind tonight I love it when we can laugh together that kind of thing it just makes me feel better. 오늘 이런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거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약간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구나 나도 이거 하나는 해볼 수 있겠다 하나라도 내가 오늘 행동할 수 있겠다는 그 키워드 예를 들어 뭐 어떤 플랫폼에 가입한다든지 뭘 기록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그 첫 번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제주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저는 바닷가에서 일하는 게 꿈인 디지털 노마드가 꿈이고 이제 그렇게 일하려고 일하는 패턴을 계속 바꾸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려봤죠.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 떠나는 거고 내가 관심사, 나의 관심사를 발현한 게 컨텐츠입니다. 그게 이제 글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은 나만의 것으로 표현해낸 그것 여러 우물을 파고 여러 시도를 해봐야 여러 군데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 관심사가 많은 게 능력인 거죠. 그냥 저도 진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깊이는 없고 얕고 넓은 깊이가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만하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상상력의 크기가 정말 산만해서 산만해서 맞아요. 그 말이 좀 그러니까 위로를 전 삼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잘 발현하기 좋은 세상이죠. 미디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진짜로 성장하는 거를 눈으로 너무 많이 봤고 실제 사례로 역량이 강화되니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저는 그 뒤 피드백 AS는 계속 수년 동안 같이 만나고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분이 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구나 성장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열과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거. 네,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좀 정성을 많이 쏟는 편이에요. 나의 관심사를 발현한 게 콘텐츠입니다. 그게 이제 글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은 나만의 것으로 표현해낸 그것. 날씨 진짜 좋다. 엄청 반짝반짝반짝 거리네. 일단 너무 아름답고 한국에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색이랑 이 맑은 하늘이랑 뭔가 되게 안 맞는 듯하면서도 은근히 어울려서 신기합니다. 특히 파도가 정말 장대하고 예쁩니다. 일이 될 것 같아요? 일이 되긴 되겠는데 약간 기획 쪽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 많이 필요로 한. 제가 그래도 그 챙겨왔거든요. 노트북이랑 그리고 돗자리 챙겼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수신기가 네 이렇게 이동형 와이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정자가 있더라고요. 앉을 수 있는 정자들이. 그래서 저기서 하면은 그래도 바람도 조금 피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구경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보려고요. 이제 어차피 온라인 미팅을 이제 해야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팅 시작이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바람이 많이 들려요? 네. 소리 들리세요? 소리는 전 들려요. 근데 바람이 많이 들리나 보구나. 아니, 소리가 좀 끊겨요. 아, 소리가? 제가 멀어서 그런가 봐요. 서정님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네. 아, 근데 일단 뭐 용호님이 발표하시는 거니까 일단 발표를 들어보죠. 네. 바람이 엄청 세네 여기. 난리다 난리. 에이씨. 이거 미친 짓이에요 진짜. 아 일단 바람을 한 막아보려 했는데 다 안 돼요 그냥. 예 방파제는 일하기 적합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문제가 아니네요? 아 전혀 와이파이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문제였네요. 오름 제주하면 오름이니까 한 번쯤 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제주도 워케이션 하러 온 이유가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테스트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름은 보다시피 진짜 경치는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업무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힐링이랑 이제 업무의 효율성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 업무랑 그 희곡 쓰기 테스트를 해보려고 왔는데요. 왠지 방파제 2를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오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한 발짝 내밀자마자 지금 귀 폭풍 하고 있어요. 아니 어쩐지 아까 구름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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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날라갔다. 아.
와, 진짜. 세아리가 이제 제주 워케이션 장소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도 이제 시제 방문해서 뭐 한 달, 뭐 일주일 이렇게 머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워케이션 장소로 왜 인기가 있지? 그리고 또 저희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워케이션 활성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목적에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바쁘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안 받아버렸거든요. 아... 인트라넷 문제... 있는지도 볼 수 있다고. 맞아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세아리 자체가 제주 워케이션 공간으로 되게 알려져 있고 인터넷 검색해도 그게 나오던데 실제로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방문할까요? 우선은 서울에 있는 회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업들도 이제 그 사무실을 많이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 거점 오피스들을 만들면서 이 세아의 세화 공유 오피스도 그 중에 하나의 거점 오피스로 이제 선택을 하신 회사들도 있고. 오면 보통 얼마 정도 머무르세요? 5일 딱 머무시는데 네. 금요일 날은 잘 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 제주도에 일하러 온 건 맞지만 그래도 연차를 써서 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행하시고 월요일은 다시 서울로 출근하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와서 여기서 워케이션을 5일 동안 하면 좀 어떤 말을 좀 많이 해요? 저도 이번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업무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일단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나 저 서울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라고 여쭤보면 이 좋은 세화 해변을 보면서 일하는 이 좋은 이 혜택을 내가 성과를 못 내고 근태관리를 잘 못해서 다른 직원이 못할까 봐 근태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서울에 있을 때보다 성과를 더 내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한다. 퇴근했을 때는 더욱더 열심히 논다. 아~ 네, 제주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셨죠. 와, 그분 되게 배려 있으시네요.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네.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네. 그러신 거면. 또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네다섯 분은 서울로 다시 돌아가셨는지 꽤 됐는데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또 이곳을 방문하세요. 이제 여행으로. 그래서 여기서 드셨던 당근 주스나 감자빵 진짜 맛있었다고 소개해 주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 너무 반갑죠. 오늘도 일하고 가세요라고 장난도 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워케이션 오신 분들은 이제 날씨가 좋거나 조금 일하기 따분해 하시면은 제가 마을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세요? 이따가 저랑 한번 마을 한 바퀴 돌시죠. 너무 좋죠.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죠. 삼다수 제가 한번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삼다수 그거 생쥐약? 네. 그거를? 지하 한번. 아, 그거요? 간조가 되면은 물이 싹 빠지거든요. 네. 이제 모래사장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그 양이 좀 많아서 이렇게 떠서 마셔볼 수도 있어요. 모래 없이 깨끗하고. 그러면 짤 것 같아요, 안 짤 것 같아요? 짜겠죠, 바닷물인데. 근데 이제 바닷물이 섞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짜긴 한데 단 맛이 많이 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좀 밖에 또 설명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되게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바다를 보면 아 예쁘다 하고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 저기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런 의미가 있고요 막 그런 히스토리를 풀어주시니까 딱 듣고 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아 이렇게 여행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where the oak trees grow, where the moonlight glows. But I wish that I was somewhere else, where the sound of city lights keeps me company at night.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보니까 더 반갑다. 제주에서 볼 줄이야. 그러니까. 좋겠다, 너. 내가? 일도 뭐? 하고,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일을 더 많이 해. 일을 더 많이 해? 제주 오면 놀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우리,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했지. 그렇지, 어디서든. 나도 어디서든 일하니까. 어디서든 일하고 그렇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네. 이 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것들, 기억, 기쁨, 이야기, 작은 마음들. 지금부터 30일 동안 여러분의 흩어지는 말들을 붙잡아 보기로 해요. 요거는 받았지? 그치. 이제 이번에 진짜로 우리는 엄마 책 쓰기로 했지. 엄마 것도 하고 우리 옷 생각해. 자기 것도 쓰고 우리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각자 말고 그래. 그래 세트로, 욕심이 난다니까. 세트를 두 권 나오겠네. 엄마 거 두 권은 해야 되거든. 아 그러면 공저로 하나. 공저로 하나 해야지. 엄마 거 이제 편집해 주면서 한 권. 엄마는 예전부터 되게 글을 되게 좋아하시고 잘 쓰셨는데 우리가 엄마가 이제 그 어쨌거나 그 지금은 따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엄마의 일상적인 이야기나 엄마의 생각 같은 거를 글로다가 적으면 지금은 엄마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적어주시는데 그거를 거기다 적으면 나중에 내가 엄마 책을 꼭 내줄게 이렇게 맞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남한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우리 기념책을 만들어도 너무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출판에서 우리 둘이만 딱 소장하자. 그것도 의미가 너무 좋을 것 같다. 나도 거의 너무 기부하세요. 너무 웃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이번에 창업 출판 가자.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뭐 몇 번 만나보고 하고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자가용 타고 서울에 다니면서 만난 거랑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이렇게 여행 오듯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만나니까 느낌이 되게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제주도로 다 오케이션 와보니까 어때? 내가 온다 했지.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마. 진짜 어느 순간 딱 왔어. 진짜 이번에 이제 일주일 왔는데 역시 일은 로케이션으로 해야 될 것 같아. 확실히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 그럼. 그럼. 여기는 일할 때 공간 중요하잖아. 그치. 막 약간 저 우리 또 일이 창의력을 필요로 그치, 하잖아. 그치. 콘텐츠 만들어야 되니까. 맑은 공기도 먹고. 제주가 아름다운 곳이야. 와서도 내가 놀고 즐기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거면 참 좋은 게 좋은 것 같아. 그때 일도 하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너무 좋지. 요즘은 너무 좋죠. 일만 하면 너무 슬프지.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들었는데 선물 각자 준비하라고 그 미션을 들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한번 까보시겠어요? 아, 네, 좋아요. 개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물. 이거 뭐예요? 아, 너무 귀엽게. 이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해서 네. 귀여운 걸 본인이 표현하신가요? 아, 아니요. 그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업무적으로 좀 너무 바빠져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도 좀 벅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우. 옛날에 감명 깊게 봤던 다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3분 타이머를 쓰면서 중요한 순간에 이걸 한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도 얼마 전부터 이걸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가 요즘 최대 관심사라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할 만하네요. 네. 의사결정을 많이 하셔야 되는 네.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클라이언트랑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제 한마디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엄청 급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급하고
저희 아버지가 조금 급하고 근데 네, 이걸로 네,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지는 네, 한번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아,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 디자인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한 달 전에 디자인을 해서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그림을 그려서 우와, 수영하고 있어요. 이게 다이빙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술에 다이빙하는 거. 술에? 아, 술에. 아.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디지털 드로잉도 좋아하는데 술을 되게 좋아해서. 아, 너무 좋다. 네. 제가 컵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강화유리라서 아. 괜찮아요. 어? 진짜요? 아, 좋아요.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네, 아, 이거. 네, 요거는 제가 하는 업과 관련된 건데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디지털 원더우먼 프로젝트라고 여성분들, 특히 이제 경력 보유 여성분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면 경력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여성분들이 이제 본인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네, 그런 쪽 일을 해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물 드시고 이거는 술 드시고. 네, 술 드시고. 아, 술. 네. 아, 네. 그러면 네. 혹시 이 책을 먼저 뜯어볼까요? 네. 뜯어보는 게 좋겠죠? 네. 책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책은 맞습니다. 5년 일기 같은 거. 속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어떻게 하셨지? 717을 먼저 써야겠네요. 집중할 시간에 딱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심 같은 것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아니면 놀기도 놀고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네. 심이 필요한지 개발이 네. 필요한지 이런 걸 모르는 때가 많은데 네. 이렇게 기록을 계속 남기다 보면 네. 나의 감정을 좀 트래킹이 가능하더라고요. 트래킹. 네, 네. 그래서 마케팅 용어인데.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의미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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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그거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배고파요. 아, 그렇죠. 진짜 배고파요. 벌써. 해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얼추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런 야채 같은 거 그 소고기는 뭐랄까 급함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소고기는 급할수록 잘 돼요. 약간 불 나왔어요. 네, 네. 아, 빨리 먹어요, 그러면. 네,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나도 먹을게. 네. 맛있어. 아, 진짜요? 이제 안에 아기 딱 데려다 줘야 됐을 때 그때 딱 배웠다가 딱 6개월 필요한 시간을 만하고 그대로 안 한 지 벌써 10년이에요.